이 이야기는 실화이다. 다만 등장인물의 이름과 직업 등은 편의상 살짝 바꾸었음을 밝힌다. 올해 41살인 주부 에이코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유타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폭행까지는 아니었지만 친구들이 놀이에 끼워주지 않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모두 유타의 탓으로 돌리는 일이 많았다. 엄마가 슬쩍 물을 때면 유타는 사실이 아니라고 극구 우겼지만 항상 풀이 죽어있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에이코는 가슴이 아팠다. 유타는 절대로 괴롭다거나 쓸쓸하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유타가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엄마인 에이코를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다. 에이코가 친구와 잘 지내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시도하면 유타는 듣기 싫어요. 나 좀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하고 소리쳤다. 한 번은 전학 갈까? 하고 말을 꺼내자. 그러면 정말로 엄마를 평생 원망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대꾸했다. 에이코는 아들의 고민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해서 자꾸만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고민 끝에 에이코는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마음먹었다. 남편의 선배인 야구치 씨였다. 경영 컨설턴트인 그는 심리학에도 조예가 깊어서 기업이나 개인의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전화를 받은 여직원이 야구치 씨에게 연결해 주었다. 아, 아키야마 씨의 부인이십니까? 남편분에게서 사정 이야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아드님의 일로 고민이 많으시다고요? 네, 그 일을 좀 상담하고 싶은데요. 지금 한 시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괜찮으시다면 전화로 사연을 들려주시겠어요? 에이코는 자신의 아들 유타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따돌림 당하는 내용을 이야기했다. 에이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부인, 만약 부인이 진심으로 이 일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돌파구가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코는 돌파구가 열린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다. 자신이 몇 년 동안 고민했지만 풀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확실한 것은 지금 부인이 누군가 가까운 사람을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부인의 소중한 아드님이 다른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그 일로 부인이 고민하게 된 까닭은 부인이 누군가 감사해야 할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고 그 사람을 원망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따돌림 당하는 일이 제 개인적인 일과 무슨 상관이 있죠? 왠지 종교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심리학에서 꽤 오래전에 발견된 법칙입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의 결과입니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부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인의 인생에 나타난 현실은 부인의 마음을 내비치는 거울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제 고민은 저의 무엇을 내비치고 있는 걸까요? 부인에게 일어난 결과는 내 소중한 아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서 고민이라는 겁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은 부인이 소중하게 여겨야 할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을 부인 자신이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이라면 가령 남편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남편에겐 감사하고 있어요. 트럭 운전사로 일해주는 덕분에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진심으로 남편을 존경하세요? 에이코는 존경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다. 에이코는 평소 남편을 어딘가 모르게 경멸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격이 낙천적인 남편은 에이코에게 사려 깊지 못한 사람으로 보였다. 어떤 때에는 교양이 없는 사람으로도 느껴졌다. 에이코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지만 남편은 고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은 말투가 거칠었고 책도 겨우 주간지 같은 것만 읽는 수준이었다. 독서가 취미인 에이코로서는 내심 유타가 아빠를 닮지 말았으면 하고 바랄 때가 많았다. 에이코는 그런 사실을 야구치 씨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사람의 가치가 교양이나 지식, 사려 깊음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진 않아요. 사람은 저마다 장점과 개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왜 남편을 교양이 없다는 이유로 경멸하시나요? 제 안에 모순이 있군요. 남편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남편의 언동에 불쑥불쑥 화가 나요. 싸움으로 번질 때도 있죠. 그렇군요. 또 한 가지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을 받아들이기 전에 아마도 그쪽을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네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요? 네. 부인이 남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부인의 친정 아버지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버지요? 그야 물론 감사하고는 있지만 혹시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는 원망이나 그런 감정을 가슴속 어딘가에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에이코의 마음에 가시처럼 박혔다. 확실히 자신은 아버지를 용서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부모로서 공경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좀처럼 좋아할 수 없었다. 솔직히 저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아버지를 용서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군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군요.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제 고민의 원인이 정말로 아버지나 남편과의 관계가 뒤틀린 데서 비롯된 것일까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는 일을 먼저 해보세요.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기분을 종이에 실컷 써 갈겨주세요. 분노의 감정이 담긴 문장도 상관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떠오르면 그 사건도 쓰고 그때 나는 이런 기분이었다 하는 말도 써보세요. 원망이며 괴로움도 모두 문장으로 만들어서 가차없이 종이에 쏟아내세요. 써내는 건 다름 아닌 부인의 기분입니다.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다가 속이 후련해지거든 다시 전화하십시오. 에이코는 그런다고 유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을 의심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기보다는 신랏 같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한번 해보자고 생각했다. 더구나 야구치 씨의 이야기에 뭔지 모를 이상한 설득력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에이코는 전화를 끊자마자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떠오르는 대로 쓰기 시작했다. 에이코가 어릴 적에 아버지는 여러모로 잔소리가 심했다. 또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큰 소리로 야단치는 그런 아버지였다. 아빤 내 기분 따윈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 하고 생각한 적도 많았다. 술만 마셨다 하면 일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는 점도 싫었다. 아주 오래전 사건도 생각났다. 에이코는 고교 시절 같은 반 남학생과 일요일에 데이트를 한 적이 있었다. 그 남학생과 함께 걷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아버지는 에이코를 꾸짖으며 어김없이 장황한 설교를 늘어놓았다. 부모님께 여자친구와 논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아버지는 그 거짓말을 용서하기가 어려운 듯 했다.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부모에게 거짓말을 할 정도로 뒤가 캥기는 교제를 하고 있는 거냐? 넌 제대로 된 여자가 되기는 글렀구나. 생각만 해도 분해서 눈물이 났다. 그 원통했던 마음도 글로 썼다. 아빠 성격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자기한테 원인이 있는 줄은 모르고. 더구나 제대로 된 여자가 되기는 글렀다니. 내가 그 말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모를 거야. 아빠야말로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니야. 그때부터 난 아빠에게 마음을 열지 않게 된 거라고. 자업자득이야. 순간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왔고 쉽게 멈춰지지 않았다. 시간은 어느새 정오를 넘어서고 있었다. 책상 앞에 앉은 지 두 시간 가까이 흘렀다. 열 몇 장의 보고서 용지에 분노를 담은 문장이 빼곡하게 휘갈겨 있었다. 에이코는 오후 1시쯤 야구치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신의 기분을 모두 썼습니까? 네, 전부 쏟아냈어요. 많이 울어서 그런지 마음이 조금 개운해졌네요. 아버지를 용서할 각오는 되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각오까지 되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보려고요. 용서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용서하고 이제는 좀 편해지고 싶어요. 그럼 해봅시다. 아버지를 용서하는 일은 다름이 아니라 부인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종이를 준비하고 위쪽에 아버지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제목을 써주세요.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건 먼저 힘든 일을 하면서 절 낳고 길러준 것이겠지요. 아버지가 일을 나가 돈을 벌어다 주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었고 저도 이만큼 잘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것을 종이에 써주세요. 다른 일은 없습니까?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자주 공원에 데리고 나가서 놀아주셨어요. 그것도 써주세요. 그리고 또 있나요? 대충 그 정도예요. 그럼 다른 종이도 준비해서 이번엔 아버지에게 사과하고 싶은 일이라는 제목을 써주세요. 그리고 내용을 적어주세요. 다 쓰셨으면 지금부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부인의 인생에서 가장 용기를 내야 할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제안하는 일은 부인에게 가장 하기 싫은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실행을 할지 말지는 스스로 판단해 주세요. 지금부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감사의 말과 사죄의 말을 전하세요. 가슴 속에서 그런 감정이 우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준비한 말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아버지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과 아버지에게 사과하고 싶은 일이라는 두 종이에 적은 내용을 읽어드리기만 해도 좋아요. 전달하고 나서
바로 전화를 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확실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용기를 내지 않으면 안 되겠군요. 그래도 이것이 제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만한 용기를 낼 가치는 있다고 생각되네요. 에이코에게 그나마 위안이 된 것은 형식만으로 괜찮다는 말이었다. 사과한다는 일에 대해서는 도무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잘못은 아버지가 했는데 사과는 왜 자신이 먼저 해야 하는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종이에 써놓은 문장을 국어책 읽듯이 전달하는 일쯤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정도는 해도 손해볼 것이 없어 보였다. 이런 계기라도 없었다면 에이코가 아버지와 전화로 이야기하는 일은 죽을 때까지 없었을지도 모른다. 망설이고 있다가는 점점 더 전화하기가 어려워져 하고 생각한 에이코는 마음을 정하자마자 수화기를 들었다. 전화를 받은 건 어머니였다. 전데요. 어머, 에이코잖아. 잘 지내니? 네, 그럭저럭. 저기 엄마, 아빠 계셔? 아빠? 너 아빠한테 할 말 있어서 전화한 거야? 조금. 세상에 별일도 다 있네. 근데 아빠한테 무슨 일이야? 저기 조금 이상한 이야기지만 설명하려면 상당히 복잡해. 아무튼 아빠 좀 바꿔줘요. 알았어. 잠깐 기다려라. 아버지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몇 초 동안 에이코의 긴장은 극도로 높아졌다. 마침내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냐? 나한테 할 말 있다고? 에이코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패닉 상태에 빠져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기, 저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말해두는 편이 좋겠다 싶어서 전화했어요. 아버지 현장 일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늘 애쓰시면서 일해주셔서 저도 이만큼 잘할 수 있었고요. 제가 어릴 적에 공원 같은 데도 데려가 줬잖아요. 뭐랄까, 고맙다고 할까? 감사 비슷한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대로 말해두고 싶어서. 그리고 저 마음속으로 무척이나 아버지에게 반발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사과하고 싶어요. 분명하게 고맙다고는 말하지 못했다. 죄송하다고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단 해야 할 말은 전달했다. 아버지의 답변을 듣고 나면 빨리 전화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뭔가 한마디라도 해주지 않으면 전화를 끊을 수가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수화기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에이코, 너 지금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한 거니? 왜요? 도대체 얼마나 심한 말을 한 거야. 네 아버지가 지금 쓰러져서 울고 계시잖아.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오열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에이코는 충격으로 멍해졌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버지가 우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자신의 형식뿐인 감사 인사에 그토록 강했던 아버지가 오열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흐느낌 소리에 에이코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나를 훨씬 더 사랑하고 싶었던 거야. 부녀다운 대화도 많이 나누고 싶으셨던 게 틀림없어. 하지만 나는
줄곧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해왔지. 아버지는 분명 쓸쓸했던 거야. 엄마, 다시 한번 아빠 좀 바꿔줄래요?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다. 눈물로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에이코, 미안하구나. 난 좋은 아빠가 아니었어. 네가 싫어하는 일만 한 것 같구나. 또다시 오열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야말로 나쁜 딸이었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저를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코의 목소리도 오열 속에 묻혀버렸다. 20년 넘게 아버지를 미워했고 줄곧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다. 늘 자신만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에이코는 아버지의 한 면에만 사로잡혀 다른 면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연약함, 아버지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눈에 띄지 않았다.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한 걸까? 여러 가지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우선은 형식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마음은 나중에 따라붙을 테니까요. 이제서야 에이코는 야구치 씨가 했던 말 뜻을 깨달을 수 있었다. 앞으로 한 시간 정도면 유타가 돌아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야구치 씨였다. 살아가면서 닥치는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발생한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나한테 일어나는 문제는 그것이 무엇이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랑 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임하면 나중에 반드시 그 문제가 생겨서 잘 됐어. 그 덕분에 하고 말할 만한 은혜를 입게 된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유타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서 그 일을 생각하면 불안해져요. 유타의 문제가 전혀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하지만 어쩌면 해결을 향해 크게 한 걸음 앞으로 나갔을지도 모르죠. 마음의 세계는 이어져 있으니까요. 원인을 해결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정말 유타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건 부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부인이 유타의 일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유타가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한심하고 괴롭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고통을 더 이상 맛보고 싶지 않다면서요. 네, 맞아요. 유타는 따돌림 당하는 일을 제게 의논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전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내버려 둬요 하고 거부했죠. 그때마다 전 무력감을 느껴야 했어요. 아이가 얼마나 외로울지 뻔히 알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정말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플 거예요. 하지만 그 괴로움이 누가 맛보았던 괴로움인지 이젠 아셨겠지요? 네? 누가라면... 그때 에이코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렇구나. 이 견디기 힘든 아픔은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가 맛보아왔던 아픔이었구나.
딸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고통, 딸에게 거부당하는 서글픔,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한심함. 나와 똑같은 아픔을 아버지는 20년 이상이나 계속 맛보았단 말이지. 에이코의 뺨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이제 알겠어요. 전 아버지와 같은 괴로움을 맛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도 이렇게 힘드셨군요. 아버지가 오열한 까닭을 이제야 헤아릴 수 있겠어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발생합니다. 새삼 아버지의 고통을 알았어요. 이게 다 유타 덕분이에요. 유타가 제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은 덕분에. 아드님도 아버지도 부인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부인의 모습을 유타가 거울처럼 연기해 준 거죠. 덕분에 부인은 깨달을 수 있었고요. 부인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어떤 부모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까? 저를 믿어주시길 바랐어요. 에이코라면 괜찮아 하고 맡겨두셨으면 했죠. 그런데 전 유타를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하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것저것 캐묻고 설교하고 이제는 좀 더 유타를 믿어주고 싶어요. 에이코는 아버지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했더라면 좋았을까 하는 제목의 종이를 준비했다. 그리고 앞으로 남편을 대할 때도 명심해야 할 사항을 적어보았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 내 인생의 동반자로 항상 곁에 있어주는 남편, 나는 남편에게 감사하는 일을 잊고 살았다. 남편을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기는 아마도 처음인 듯하다. 이것은 아버지에게 감사하게 된 일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은 남편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보리라.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 어느새 바깥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그때 유타가 공원에서 돌아왔다. 엄마, 내 말 좀 들어봐요. 무슨 일인데? 뭐 좋은 일이라도 생겼어? 오키라는 애 알죠? 사실은 어제 오키가 공원에서 저한테 공을 던졌거든요. 어, 그랬어? 오키는 널 가장 괴롭히는 애였지? 아까 공원에 오키가 왔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그동안 널 못살게 굴어서 미안해 하고 말하는 거 있죠.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어? 에이코는 마치 기적이라도 체험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유타야, 지금까지 엄마가 너의 일을 지나치게 간섭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가능한 한 잔소리 하지 않도록 주의할게. 그리고 엄마의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망설이지 말고 이야기해줘. 엄만 널 믿는단다. 유타는 정말 기쁜 얼굴로 알았어요, 고마워요 하고 대답했다. 역시 유타는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다. 오늘은 좀 이상해요. 좋은 일이 줄줄이 일어나네요. 유타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에이코의 마음도 행복해졌다. 잠시 후 식사가 배달되었다. 엄마는 아빠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너 먼저 어서 먹어. 무슨 일이에요? 맨날 먼저 먹었잖아요. 오늘은 아빠랑 함께 먹고 싶어서. 아빠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지쳐 돌아오시는데 혼자서 식은 밥을 먹으려면 쓸쓸하잖아. 그럼 저도 아빠와 함께 먹을래요.
셋이서 함께 먹으면 더 기분 좋잖아요. 넌 정말로 다정한 아이로구나. 아빠를 쏙 빼닮았어. 오늘은 진짜 이상한 날이에요. 엄만 늘 아빠가 섬세하지 못하다고 불만이었는데. 그래, 엄마가 잘못 알았어. 아빠는 상냥하고 남자답고 씩씩한 남자 중에 남자야. 공부하지 않으면 아빠 같은 일밖에 할 수 없죠. 미안하구나. 그것도 엄마가 틀렸어. 아빠의 일은 정말 멋져. 세상에 참 많은 도움이 된단다. 더구나 아빠가 일해주시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아빠의 일에 감사해야지. 엄마,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이지. 에이코가 그렇게 말하자 유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처럼 활짝 웃었다. 아이들은 원래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본보기로 삼아 성장한다. 에이코의 말은 유타에게 아버지를 존경해도 좋아 하고 허락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유타는 그 일이 무엇보다 기쁜 듯했다.